지역 마을 발전을 위해 받는 마을 발전 기금. 주로 외지에서 들어와 살거나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걷는데 분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지만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로 걷기 때문입니다. 정한희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저희에게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겠다는 다른 마을에 살잖아. 우리 동네 아니었잖아. 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발전 기금 없는 마을은 지금 다 있어요. 30만 원에 달라. 돈을 요구한 겁니다.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는 지난 2015년 이곳에 홍합세척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멈춰있고 홍합창고는 텅 비어있습니다. 이 공장에 수억 원을 쏟아부은 부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세팅이 다 되어진 상태인데 현재 이제 마을하고 협상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비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장을 돌리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은 시간이 지나며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대화가 오갔던 부분이 이제 2,200만 원까지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듣기로는 3,000만 원으로. 부부가 거절하자 곧바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들어와봐라, 진리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웠던 거죠. 이처럼 공장 근처에는 홍합공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벌써 2년째 공장은 개점 휴업 상태인데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공장을 반대할까? 마을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장은 수질오염과 악취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홍합공장 같은 이런 건 동네 주민을 많이 그 냄새가 나서 괴롭힌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작아서 안 되겠다. 한 500만 원 대주면 내가 주민들한테 다시 이놈이 내가 말을 왜 반대 안 하고 자꾸만 냄새가 나도 참고. 관할 통영시청은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 끼어들기 난감하다는 입장. 뭔가 대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도 잘 해결 안 되고 불편하죠. 계속 한 돈 의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찾아가 읍소했던 부부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고 흡수하려고 하면은 저분들이 이득이 받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내맘 같지가 않구나.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장묘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동물 장묘 사업을 추가하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했고 예전에 냈던 돈을 합쳐 5억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장들과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5억 원을 받는 대가로 새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이장들은 돌변했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돈까지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인허가서를 제출하던 다음 날 이제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장들은 주민의 80% 이상이 동물 장묘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양평 군청에 냈습니다. 결국 건축허가는 불허됐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희망이 조금 무너진 것? 이장들은 한술 더 떠 이미 받은 마을 발전 기금 5억 원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받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반대 찬성 거기에는 개입 안 했습니다. 아니 무책임한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마을 발전 기금은 자발적 기부를 받아야 하지만 오랜 관행이라며 강요해온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거둔 마을 발전 기금이 마을 발전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어디에 쓰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먹으러도 데리고, 돈 없는 사람 빌려도 주고 이자도 받고, 뭐 그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동네 기금인데 그거를 저거 해내는 조직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자체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 이장들이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뭐 특별히 그 시군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사 이런 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몇몇 유지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런 견제 장치가 무너진 경우가 많죠. 우리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의 갑질은 바로잡아야 할 악습일 뿐입니다. 요즘 농촌 마을에 인구가 계속 줄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도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을에서도 지양을 해야.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